하여튼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런 그 뜻깊은 그런 사업에 제가 적은 미력이나마 동참을 하게 돼서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세계 인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 캠퍼스가 필요하다 느꼈고요. 저희들의 이런 비전에 공감해 주신 베이남 회장님과 함께 서로 뜻을 맞춰서 뉴욕 캠퍼스 설립을 위한 논의를 했고, 오늘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그 사이닝 세리머니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한, 그리고 카이스트를 위한 이런 비전에 공감해 주신 베이남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뉴욕 캠퍼스 설립 협정서 서명식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서로 의사를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해갔다는 계획을 밝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만들려면은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정확한 위치 이런 거였고, 또 이사회하고 또 협의하고, 우리 또 카이스트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치를 정하고, 그럼 위치를 정하면은 그 다음에 베이남 회장님께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그 기간이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도 또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또 한 번 1, 2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이스트의 뉴욕 캠퍼스는 카이스트가 글로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되게 큰 세상, 넓은 세상을 보여줘서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있도록, 그런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또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공동연구를, 국제 공동연구를 하시게 하고,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글로벌 세계에 나가서, 뉴욕에 가서 글로벌 마켓을 보면서 창업을 하고 미국 사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걸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런 뉴욕에 캠퍼스를 만드는 일은 아마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한국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세계 무대로 나가서 함께 교육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이스트 구성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뉴욕 캠퍼스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세계, 전 세계 시장과 세계 학문 세계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것이 기대 사항이고요. 카이스트는 뉴욕에 오면은 가장 좋은 공과 대학입니다. 뉴욕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경쟁하는 대학이 콜롬비아 대학, 코넬 대학, NYU가 있지만은 이 대학들은 공과 대학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평가에서 보면은 이 대학들에서 공과대학 비교를 하면 카이스트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에 쌓아온 그 업적과 레피테이션을 활용하면은 카이스트가 무난하게 뉴욕에 진출해서 자리 잡고 이런 그 경쟁 대학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가 그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그 어디 떨어져 있든지 이 세계가 이 지금 한 울타리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카이스트는 지금 그 AI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과대학 이런 거를 볼 적에 여기 어느 세계의 어느 그 대학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데다가 또 이 한인들이 지금 그 한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세계 속에 나가서 이 경쟁을 하고 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리더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마침 총장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 그 교육이 그 이상이 맞고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맞고 이제 그 이 세상에서 그래도 그 보람 있고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그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 리더 양성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 다 그 미치질 못합니다. 그런 차에 우리 그 총장님이 그 비슷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학생을 뉴욕에 보내서 글로벌 교육을 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들 학생들이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세계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 난제를 여기서 푸는 그런 그 근거지가 되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창업자들이 뉴욕에 진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창업을 하고 또 성공시키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고요. 네 번째는 뉴욕에다가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카이스트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또 미국 사회가 필요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여기 뉴욕에서 학생을 뽑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체 요약하면 네 개의 주요한 기능이 있겠습니다. 한국 학생과 한국 교수진을 뉴욕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뉴욕 현지에서 학생을 뽑아서 여기서 또 교육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여기에 또 대학 설립에 신청을 해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우선 지금 뉴욕 캠퍼스를 시작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실리콘밸리 캠퍼스도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뉴욕에는 뉴욕이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 금융의 중심지, 또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 뉴욕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문화 기술, 아트 테크, 컬처 테크, 그리고 금융에 관한 또 인공지능과 금융을 결합한 분야 이런 것들을 하면은 카이스트가 감점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향후에 마련하게 될 실리콘밸리 캠퍼스는 창업 그리고 ICT, 인공지능 이런 분야가 특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복잡하고 그 경쟁이 치열한 도시가 뉴욕 아니겠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뉴욕은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왕 세계로 진출한다 할 때는 첫 번째로 뉴욕에 가서 도전을 해서 뉴욕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뉴욕을 찍고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그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내일 귀국인데요. 귀국하면은 바로 우리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과 학생 교수님들과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하고 이사회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카이스트 뉴욕 캠퍼스 설립과 관계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